네, 저는 배제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김승윤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는 1995년 클라라 하워드, 그 미국 감리교재단의 선교사님이셨죠. 저희 한국 이름으로는 허길래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대전보육초급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날 60여 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대한민국의 초기 유아교육 역사를 열었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학과입니다. 60년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저희 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이상적인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전문 인력 양성의 목적을 둡니다. 또한 학생들이 건전한 인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폭넓게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은 두 개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1학년은 저희 전공의 그 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학년부터는 유아교육 교수법에 대한 과목이 조금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학과는 교육부로부터 CK1 특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학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실기 능력의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학생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관련된 현장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봉사활동에 다녀오면 이 교육부 CK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과 함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커다란 두 가지 특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인 2015년도에는 총 13분이 합격하셨고 2016년인 올해도 총 19분이 최종 합격하시는 등 저희 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전국적으로 임용고시 합격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 이상인 학교인 만큼 많은 동문님들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하는 것이고요. 혹시 공립유치원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임용고시를 준비하여 공립유치원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 취업을 했던 많은 졸업생 중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으로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외에도 장학사나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밟아 현재 연구소나 대학에서 교직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도 있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취업률이 최대의 화두이자 숙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모두 아는데요. 저희 유아교육과는 본인들이 임용고시라든지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본인이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을 원하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모두 현장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 학과에 많은 그 현재 고등학생들이 정말 교사의 꿈을 꾸고 있다면 저희 배제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적극 지원할 것을 격려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교사로서 사명감이 있는 수험생들은 저희 배제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적극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3이라는 시기가 많이 힘들고 불안한 시기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선택하셔서 유아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잡고 꼭 그 꿈을 이루시길 희망하겠습니다. 화이팅!